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리의 저림이나 통증 때문에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근육이 점점 빠지는 느낌이 들고 하체의 힘도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걱정스러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근력 운동은 통증이나 저림이 아주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의 경우에 굉장히 너무 쉽다,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을 보시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재미있는 운동 영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각 동작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후 설명 없이 한 번씩 동작을 같이 따라해 보는 시간을 뒤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따라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세한 동작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모델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오늘 운동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바로 식탁 의자입니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식탁 의자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동작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발목을 돌려서 풀어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왼다리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가볍게 돌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다리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가볍게 돌려주세요. 오늘 운동을 하면서 종아리에 쥐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다리를 한쪽씩 들어보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있습니다. 먼저 식탁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식탁 의자에 앉으실 때는 등을 식탁 의자에 너무 많이 기대지 않게 적당히 떨어뜨린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요.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중심을 잡기 어렵다 싶으시면은 의자 양 옆에 손으로 가볍게 대면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왼쪽 다리부터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 보겠습니다. 이 동작의 포인트는 너무 빠르게 발을 차듯이 드느라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근육에 천천히 힘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왼쪽 다리를 올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발을 바꿔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이때 운동이 부족한 분들은 중심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배꼽에 힘을 준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왼쪽 다리를 들어보고, 내려보고, 천천히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오른쪽 다리에 올려보고,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네, 같은 동작으로 좌우 10회 반복하겠습니다. 발목을 가볍게 풀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앞으로 차듯이 뻗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허벅지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합니다. 한번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코어 근육, 엉덩이 근육,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보는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양팔을 가슴 앞에 엇갈려서 대시고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식탁 의자를 향해서 엉덩이를 쭉 빼면서 앉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몸이 좌우로 기울어지거나 앞뒤로 쏠리지 않게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만약에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의자 끝까지 너무 많이 앉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엉덩이를 살짝 뺀 상태에서 내 무릎에 통증이 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에서 바로 일어나셔도 충분히 우리가 목적하는 운동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이 반대로 너무 쉽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서는 의자에 완전히 털퍼덕 앉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셔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오셔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았을 때 바로 일어나는 동작을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10회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식탁 의자 뒤로 위치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어깨 넓이 정도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두 손으로 식탁 의자를 가볍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식탁 의자를 너무 세게 잡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가볍게 중심을 잡을 용도로만 손을 살짝 얹어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동작은 우리가 왼쪽 다리부터 가쪽을 향해서 천천히 들어올리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왼쪽 다리를 들어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너무 많이 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가능한 만큼만 가쪽으로 천천히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이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하는 운동의 목적이 왼쪽 다리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른쪽 다리까지 힘을 강하게 유지하시면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내 몸통이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몸이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선까지만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주시는 것이 이 동작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왼쪽 다리 10회, 오른쪽 다리 10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동작 세 가지를 모두 마치셨네요. 의자에 앉아서 잠시 휴식하시고 발목을 가볍게 풀어주시면서 다리의 긴장감을 이완해주시고 어느 정도 휴식이 되시면 바로 두 번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을 앞으로 차듯이 뻗지 마시고 천천히 꼼꼼하게
허벅지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느끼면서 다리를 앞으로 뻗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